이렇게 이도령과 여우처녀는 매일 숲속에서 만나 사랑을 키워갔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자라는 만큼이나 과거시험 날짜도 빠르게 다가왔다. 과거시험 날짜가 임박하여 한양으로 떠날 날이 되자 이도령은 아예 한양으로 가서 시험을 보는 것도 두려워하며 포기하려 했다. 낭자, 어차피 떨어지게 될 과거시험을 보아 무얼 하겠어요? 난 포기하고 가지 않겠어요.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장부가 뜻을 이루어야지요. 도련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낭자, 과거를 보는 대신 그 기간을 낭자와 같이 지내고 싶어요. 제발 그리 허락해 주세요. 안 됩니다. 그럼 저는 도련님 곁을 영영 떠날 것입니다. 여우처녀는 이도령에게 단호히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여우처녀는 이도령에게 품 안에 간직한 편지 한 통을 꺼내놓는 것이었다. 도련님, 이 편지는 잘 간직하고 한양으로 올라가셨다가 과거시험 당일날 과거시험을 보러 가실 때 뜯어보십시오. 절대로 미리 뜯어보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요, 낭자. 내 이루는 대로 하리다. 그리고 이건 내가 사랑의 증표로 낭자에게 드리는 것이니 받으세요. 이도령은 자신이 걸고 있던 옥으로 만든 작은 목걸이를 처녀의 목에 걸어주었다. 이도령은 과거 시험 보러 한양을 갔다 오는 동안 잠시라도 떨어져 있음을 몹시 마음 아파했던 것이다. 도련님, 잘 다녀오시고 부디 과거에 급제하시어 큰 일을 해주세요. 알았어요, 낭자. 내 최선을 다하리다. 이도령과 여우처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잠시 헤어져 있음을 서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헤어졌다. 다음 날 이도령은 처녀를 생각하며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서당의 친구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났다. 한 달 열흘 걷고 걸어 드디어 이도령과 서당 친구들은 한양 땅에 당도했다. 한양 땅에 당도한 서당 친구들은 한양 땅 구경에 바빴다. 커다란 시장이며 화려한 저작거리를 구경하고 신기한 물건들과 북적거리는 사람들을 구경하느라 연일 바빴다. 고래 등 같은 기와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늘어선 거리를 보고 마음이 들떴던 것이다. 그러나 이도령은 주막집 구석방에 처박혀 있었다. 오직 머릿속에는 그리운 처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크나큰 벼슬과 영광과 부를 누린다는 과거 시험에 대한 욕망도, 천하를 다스리는 대궐에 산다는 임금님과 삼정승 육판서의 기라성 같은 쥐 높은 대감들이 산다는 한양거리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오직 아름다운 처녀와 함께 사랑하며 오순도순 지낼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정신나간 놈처럼 혼자 생각에 빠져있는 이 도령을 친구들도 아마 정신이 좀 나간 녀석이라고 쑥덕거리며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되었다. 이도령은 과거 시험을 보러 시험장으로 가는 아침에 문득 품 안에 깊이 간직하고 있던 처녀가 준 편지가 떠올랐다. 이도령은 그 편지를 꺼내보았다. 그랬더니 그 봉투 안에는 잘 지은 시 한 편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도련님, 이 시를 외워 그대로 적어 시험관에게 내세요 하고 적혀있었다. 이도령은 내심 크게 놀라며 처녀가 편지에 적어놓은 시를 그대로 외우며 과거장으로 들어갔다.
과거장 마당에 앉아서 시험이 시작되고 시험으로 제시된 시제를 본 순간 이도령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처녀가 준 시제와 똑같지 않은가? 어떻게 처녀가 과거 시험에 나올 시제를 미리 알고 한 편의 시를 편지에 적어주었단 말인가? 이도령은 처녀가 준 편지의 시를 재빨리 적어 시험관에게 제출했다. 과거 시험이 끝나고 며칠 뒤 급제자 명단을 적은 방이 대궐 담벼락에 붙었다. 그런데 이도령의 이름이 제일 첫머리에 있었다. 장원 급제를 한 것이었다. 이도령은 임금이 내려준 다홍색, 보라색, 노란색, 삼색의 꽃이 화려하게 어우러진 어서화를 쓰고 말을 타고 빛나는 관복을 입고 금이 환향을 했다. 그날 서당 훈장은 자기 소원을 이루어준 제자를 위해 기르던 소를 잡아 잔치를 벌였고 홀어머니는 이웃들의 찬사에 둘러싸여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도령은 그 환영 잔치에 더 이상 그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었다. 자신이 이렇게 과거에 장원 급제를 하도록 도와준 사랑하는 처녀를 어서 만나야 했다. 이도령은 사람들을 뿌리치고 몰래 그곳을 빠져나와 바람처럼 달려 숲속으로 갔다.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언제나 처녀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곳에 처녀는 없었다. 이도령은 처녀를 찾으러 주변 숲속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어디에도 처녀는 없었다. 혹여 무슨 일이 있을까 덜컥 겁이 난 이도령은 처녀가 산 너머에 산다고 가르쳐준 그 오솔길로 냅다 뛰어 달려갔다. 고개 넘어 가파른 산 언덕이 나타나고 거기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 그 바위 아래에 깊은 굴이 뚫어져 있었는데 거기 입구에 웬 하얀 옷자락 같은 것이 있었다. 이도령은 그곳으로 달려갔다.